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19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우리의 인생은 연습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물과 같이 우리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 세계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노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사용한 시간들이 결국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유명한 가수가 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가 되기도 합니다. 봄에 농부가 땅에 곡식을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은 아닙니다. 롯의 두 딸이 공모를 해서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을 했습니다.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을 하였고 다음 날 작은 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롯의 두 딸은 자식을 낳기 위해 이런 악한 일을 했지만 그들이 심은 것은 죄의 씨였습니다. 죄의 씨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압이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했는데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이나 항상 이스라엘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늘 이스라엘의 유혹과 타락을 주장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롯의 두 딸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롯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은 롯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이며 롯을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지만 소돔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롯은 세속적인 인물이고 욕심과 탐욕에 찌든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롯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그의 심령을 의로운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요새 그 많은 실수와 욕심과 잘못들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며 그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은 롯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은 내일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내 행동과 말은 결국 나의 삶의 방향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오늘 내가 한 일이 무마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심으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삶 속에서 내딛는 작은 걸음이 결코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씨앗으로 심긴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과 말을 주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